스타인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방정식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다니 칭찬을 했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 자체를 결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과학을 자꾸 뮤지엄에 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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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비밀은 하나하나가 훌륭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익히지 않은 재료를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재료를 맛있게 조리하는 일은 또 다른 창조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증인처럼 과학 연구의 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블랙홀의 비밀을 대중에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체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바로 블랙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님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용돈 빨아먹는 블랙홀이라고. 너는 어떻게 용돈만 주면 그날로 다 사라지니? 하면서 그 정도의 개념이라면 저희 어머니도 이 블랙홀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즐겨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막상 블랙홀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한다면 그 정의를 명쾌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책 블랙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입가에 늘 맴돌고 우리 삶에 늘 존재했지만 우리가 그 실체에 나가지 못했던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학이 어렵다며 질의 겁을 먹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블랙홀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블랙홀이란 말하자면 천문학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론과 그 관찰과 현상들이 집약되어 있는 말하자면 종합선물 세트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무식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블랙홀의 정의를 내린다면 특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내려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몇 개 단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데 좀 더 정확한 정의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블랙홀은 시공간의 극단적인 휘어짐이다. 시공간의 극단적인 휘어짐. 네. 이게 현대 물리학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정의로 하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중력을 가진 물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 책에서 이제 등장하던 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그 일정한 경계선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 중력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그 힘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결국 이제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게 되는 네, 이런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이제 네, 벌어진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데. 예.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자꾸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이 천문학자들이나 네. 과학자들은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걸 같이 하나의 어떤 개념 안에서 설명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일상에서는 그 시간하고 공간이 독립적으로 따로 있죠. 그 네.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고 공간도 이제 있고 그 안에서 또 물체들이 뭐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가령 이제 블랙홀 근처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만들어낸 상대론, 상대성 이론 이것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시공간의 휘어짐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블랙홀을 시공간의 극단적인 휘어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 뭐랄까 그 중력이 너무 세서 그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대상 이것을 이제 블랙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에 휘어지면 뭐랄까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은 이제 차원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개를 동떨어져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두 사람이 이제 공을 주고 받으면 이 사람이 공을 던지고 이 사람이 또 공을 던지고 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두 사람이 던지는 힘에 의해서 공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공간 자체가 휘어 있어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공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대론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도 똑같이 블랙홀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져 있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운동하는 것들은 블랙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듯 하면서도 네. 역시 어려운 네.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오늘 또 교수님을 통해서 작가님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예. 이 천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이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늘 느끼게 되는 건데 마치 그 마음을 줄듯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름모 그 뜻모를 웃음만을 남긴 채 떠나버리는 어떤 그 아쉬운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교수님이 아무래도 한쪽 손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뮤지엄에 가면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그림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일단 가야 돼요. 일단 가서 가야 된다. 가서 그림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얼마만큼 이해합니까? 잘 이해 못합니다. 그죠. 보고도 이걸 뭘 봤는지 네. 잘 이해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자주 보고 자주 가고 그러다 보면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시각적 정보로 이게 이해하지만 그림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뭐랄까 그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과학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야, 안 들여다봐요. 아예 처음부터 진입을 안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과학을 자꾸 뮤지엄에 가는 것처럼 하나씩 보다 보면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림이나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과학도 동일하게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8세기에 그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네. 왜 인정하지 않았냐면 근거가 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어서 말하자면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뭐 이건 이론적으로 모순이야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외부의 어떤 그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빈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로서 채워져 있는 것들인데 블랙홀은 완전히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네. 자체의 엽기성 네. 때문에 잘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네.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이제 블랙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블랙홀은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에서 현대적인 어떤 개념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블랙홀의 아버지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오히려 제 책에 이렇게 썼지만 그 칼 슈바르츠실드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그 과학자가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풀어가지고 별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는데 별이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제 그 방정식을 풀어서 만들어냈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방정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다니 칭찬을 했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 자체를 결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스나 물질을 잡아먹기만 하고 내뱉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블랙홀이 무한히 작은 거거든요. 그 하나의 점에 가까운. 그렇죠. 네, 무한히 예. 작은 점에 가까운. 가령 우리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태양을 우리가 짜부러뜨리면 점점 작게 만들면 질량은 그대로 두고 밀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태양의 표면의 중력이 너무 세니까 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양 표면의 중력이 워낙 세서 아무것도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존 미첼이 처음 블랙홀 생각했던 개념인데.
근데 그러면 이 태양이 그대로 있냐면 더 작게 저 작게 점점 줄어듭니다. 계속 자체 중력에 의해서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 예.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저런 정말 티끌만한 정도. 그러면 이 태양의 질량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무한히 작은 이 어떤 점에 다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이 개념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저희가 이제 블랙홀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을 말하자면 시공간을 어떤 연계나 통로처럼 우리가 이해했던 건 그렇죠. 예. 어디론가 들어가면 네. 어디론가 나가야 된다라는 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책에서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점점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최소치 이제 점으로서 이제 귀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나간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블랙홀 개념이 나온 이후에 예를 들면 화이트홀하고 블랙홀을 이어서 블랙홀로 들어간 게 뭐 화이트홀로 나온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나왔었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개념들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에서 블랙홀로 들어간 어떤 질량이 다른 데로 나온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블랙홀 질량이 점점 증가해요. 중력이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얘가 블랙홀이 이 점점 세진다는 건 이제 바깥쪽으로 안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을 네. 갖고 있다는 거죠. 계속 네. 질량을 갖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이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반대했던 거는 별이 무너져가지고 점점 작게 되면 이게 블랙홀까지 가는 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우주가 블랙홀과 같은 엽기적인 존재를 허락했을 리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지만 에딩턴 그 유명한 그 빛의 그 휘어짐을 측정해서 네. 그래서 이제 상대론을 증명했다고 하는 에딩턴도 별이 무너질 때 뭔가가 중심에서 더 작게 무너지지 않게 막아내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코어의 어떤 그 강력한 강철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무너지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태양이 죽으면 백색 위성이 되는데 네. 백색 위성은 이제 전자들이 손을 잡을 만큼 가까이 있어서 전자의 압력을 버팁니다. 아, 그리고 뭐 중성자별은 중성자들이 서로 이제 압력으로 버텨요. 그런데 이 태양보다 거리들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중성자 압력으로 결국은 더 무너지지 않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태양은 블랙홀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태양보다 뭐 한 3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이 있다면 그 별은 힘보다, 네, 중성자 힘으로도 못 버팁니다. 버틸 힘보다 이제 그 중력이라든지 질량의 힘이 더 세니까 그렇죠. 이게 무너뜨리면서 이제 뭉쳐지기 네. 시작하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무한히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들어가면 밀도가 무한대가 돼버리죠. 이거는 사실 과학적 기술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원래 물질의 성질이 확 변하는 어떤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모르는 거죠. 물리학적 정의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현대의 지금 우리 물리학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영역, 어쩌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지성의 지평선을 이제 넘어서는 영역이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특이점. 네, 보통 특이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에 대한 것은 더 연구를 해야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태양 질량의 30배 되는 별이 죽어서 중심 부분이 이제 뭉쳐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확 안으로 뭉쳐질 텐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어디로 가는 거지? 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홀 주변에서 중력을 측정하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질량이 거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 예, 그래서 오. 블랙홀 질량을 재는 거죠. 태양의 10배, 태양의 100만 배, 태양의 100억 배 이렇게 재는데 그 이야기는 그 작은 공간에 정말 그 질량이 모여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네요. 그 방대한 질량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조그만 공간에 점점 압축되면서도 그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네. 반발해서 네. 뭐 다시 튀거나 하지 않고 계속 안으로만 빨려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뭐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 뭐 강력, 양력들이 있는데 우주에서는 주로 이제 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거든요. 자석들은 서로 밀어내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블랙홀의 원리는 이제 중력인데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만 있기 때문에 이 블랙홀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뭉쳐진 질량들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일단 그 우주의 시간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블랙홀이라는 현상을 중심에 다 놓고 책을 쓰셨을 때는 이 현상이 가진 어떤 의미가, 유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어떤 것이 이 블랙홀을 가장 중요한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인식시키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제 지도교수님이 떠나서 네. 지도교수를 바꿔야 되는데 네. 그분이 블랙홀을 하는 분이었어요. 오신 분이.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선생님의 블랙홀 아우라에 제가 이제 빨려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천문학, 뭐 천체물리에서 다루는 대상들을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블랙홀이 제일 흥미로워요. 가장 흥미로운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모르는 네. 게 많아서 가장 흥미롭고 또 사실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른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또 그 알아낼 네. 수 있는 어떤 네. 그 지혜 어떤 가능성 네. 같은 것들이 네. 보통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렇게 손꼽히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은 조금만 유의하거든요. 지식을 이제 조금 이제 증가시키는 유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뉴턴이 말하기를 거인의 어깨 위에서 네. 이제 내다본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거인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해왔던 과학적 업적이 쌓여 있고 그 위에 올라타야 거인의 위께 올라타야 이제 드디어 이제 뉴턴 네. 같은 과학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제 그 거인의 뭐 0.0001%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조금씩 진보시키는 네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어떤 과학의 경계, 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지성의 어떤 그 지평선,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100년, 200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지평선이 커지죠. 근데 블랙홀은 그 경계에 있다.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우리가 과학으로 아는 그 경계 안에 좀 우리가 아는 게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과학을 할 거냐? 남들이 다 아는 거, 다 밝혀진 거, 뭐 조금 더 해가 그렇게 뭐 이제 이거는 맞다, 뭐 결론 내리지 이런 거 할 거냐? 그거보다는 어떤 그 지성의 지평선을 좀 이제 밀어내는 그 지평선 바깥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탐험해서 뭔가 좀 인류의 어떤 그 지평을 확장시키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랙홀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거기 경계에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타 과학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과학 분야에서의 어떤 연구와 학문의 어떤 진보 같은 것들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디자인을 좀 새롭게 더 만들고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네. 이제 가는 것이라면 블랙홀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은 마치 19세기 산업혁명처럼 어떤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과학적 인식이나 인식의 지평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미지의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가장 매력적인 어떤 그 천문학, 천체물리학의 또 어떤 연구의 부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게 기존의 이론을 뒤집고 뭔가 좀 이렇게 현대물리학의 혁명처럼 뭔가 뒤집어서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네. 욕망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이제 발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우리 인류의 지성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이 거인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인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학부 4년, 뭐 석사, 박사 10년 이상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조금 이제 그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있고 더 어려운 거는 그 어떤 지평을 넘어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부분 그냥 경계 있는 거죠. 뚫어보려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블랙홀 같은 것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정말 드라마틱한 뭔가 지금 현대 물리학이 답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는 여지
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사이언스의 그런 아이템, 뭐 주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그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릴 때의 많은 학생들이 소년 소녀들이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과학자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현대에 와서는 이제 공무원과 교사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과학에 대한 떨어진 흥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밥벌이 위해서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고 직업 갖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되면 뭐 할 거냐? 먹고 살게 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먹고 살게 되면 계속 더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질적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동물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관심 갖고 평생을 보내는 게 동물들입니다. 아 근데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 21세기 이 현대 문명 지금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식량이 전 인류를 먹고 살기 남습니다. 남죠. 예. 네, 근데 이제 남죠. 이게 이제 참 질의 문제인데 이제 먹고 살게 되면 뭐 할 거냐. 이건 이제 동물과 호모사피엔스 저는 차이점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술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근원적인 질문들 나는 왜 사는가 문제를 추구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제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는 그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뭐 할 거냐. 그때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어떤 과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년을 사는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든 뭐 빅뱅을 연구하든 우주 역사를 연구하든 이 어떤 물리적인 우주 안에서 우리 인류의 위치를 찾는 일부터 인류의 기원을 찾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조금씩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은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보면 우주 개발은 나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는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갤럭틱을 출발시키고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의 그 각박한 일상 속에 놀라운 상상력을 부여하게 되는 학문이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나 삶에 대한 문제들도 결국 누가 더 많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통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시도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라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또한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들의 어떤 삶의 가장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사실은 많은 상상력을 부여하는 학문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학문으로서 분명히 유미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을 타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거는 조금은 그렇고요. 네. 열심히 했는데 누가 상을 준다. 그럼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과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발전시킨다라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뭔가 철학적이고 좀 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과학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지금 말씀하신 상상력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결국 그 상상력이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를 호모사피엔스답게 만드는 과학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성적 지평 밖으로 밀어내는 견인의 힘을 이제 결국 주는 게 아닐까. 아파트와 골프와 외제차에 매몰되어 버린 대한민국에 놀라운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중학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블랙홀 강의 오늘 우중학 작가님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 흥미롭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또 저희도 좀 읽기 쉬운 네. 책들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